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수채화 브러쉬 진짜 괜찮은 거 하나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나름 진짜 여러 수채화 브러쉬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하자마자 와 진짜 수채화랑 비슷하다 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구매하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에서 이 creativemarket.com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맨 상단에 서치가 있죠? 여기에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은 여기 상단에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화면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걸 찾아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격이 이렇게 측정되어 있어요. 조금 살펴보면은 이렇게 워터컬러 느낌이 나는 브러쉬다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그냥 그린 거랑 종이를 밑에 덧대어서 그린 거랑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브러쉬에 진짜 최대의 장점은 종이가 다섯 가지 종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 쓰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종이가 진짜 수채화 종이처럼 그렇게 텍스처가 나와가지고 진짜 저도 쓰면서도 계속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수채화 같아요. 제가 또 나름 수채화 정말 오랫동안 그려왔고 또 전공자로서 이렇게 가까이서 촬영하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진짜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와 이거 진짜 수채화 같다. 그리고 수채화에서 이런 점점이들 약간 먼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게 찐이구나. 다른 거 내가 여태까지 돈 주고 왜 샀지? 아 이거를 내가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브러쉬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브러쉬들이 있는지 브러쉬 종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만 해도 수채화 그림 그리기 충분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여섯 가지의 컬러 차트를 주는데요. 이게 색깔 베리에이션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딱 톤 다운된 뮤트 톤에 이런 꽃들을 그릴 수 있는 컬러 칩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이 질감 설명이에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진짜 다 다릅니다. 종이 느낌이 다 달라요. 약간 중목 같기도 하고 세목 같기도 하고 또는 전혀 다른 브랜드의 종이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거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시려나? 이 붓터치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진짜 너무 예쁘고요. 안 예쁜 종이 텍스처가 없습니다. 원래 수채화에도 종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진짜 종이를 다섯 가지나 제공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인데 동영상도 클릭을 하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입을 했고요. 사실 저도 이거를 그냥 우연치 않게 꾸림이라는 그림 그리시는 분 유튜브가 있어요. 그분 걸 보다가 그분이 동양화 전공하셨는데 귤을 그리시는데 터치가 너무 수채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가서 구경이나 할까 하고 크리에이티브 마켓을 들어갔는데 와 이거는 진짜 사야겠다 싶어서 구입을 해서 저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한 몇 가지의 작업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직접 펜으로 진짜 수채화 종이에 드로잉을 한 걸 스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러온 다음에 모드를 M으로 바꾸세요. M으로 바꾸면은 그 위에 아무 색이나 다 칠해지면서도 스케치선이 남거든요. 그 위에 이제 제가 색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한 네다섯 개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올려서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게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진짜 수채화 같아요. 한번 마른 다음에 레이어한 느낌까지 진짜 너무 와 이렇게 진짜 수채화 같을 수가 있나 싶게 저희 신랑이 공대생이거든요. 그림의 문외한인데도 제가 그리는 걸 보더니 와 요새는 이렇게까지 진짜처럼 구현이 되는구나 하고 중얼거리면서 갈 정도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유료긴 한데 그 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합니다. 다른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 브러쉬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나 아쿠아렐 브러쉬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한 3, 4개 되는 것 같은데 아 요새 이거 안 써요. 무조건 이거 KJ 워터컬러 스튜디오 이거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브러쉬 개수는 한 6개 정도 있는데 밑에 거는 제가 많이 쓰는 거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맨 종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라색을 선택을 해서 맨 위에 메인 브러쉬라고 있어요. 메인 브러쉬를 해서 크기를 좀 키워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 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칠이 고르게 안 돼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색깔을 이렇게 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마른 후에 완전히 레이어링 되는 이런 느낌으로 되고 이제 여기서 문지르기를 눌러요. 문지르기는 저는 웻 브러쉬로 하고 있거든요. 크기를 키워서 하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대박인 게 뭐냐면은 같은 색을 아까 첫 번째 썼던 메인 브러쉬로 이렇게 하면은 덧칠이 진짜 자연스럽죠. 하고 거기다가 한 번 더 하면은 이게 처음에 한 것처럼 진하게 올라오지 않고 이미 수채화가 가지고 있는 투명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수채화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명암을 주고 싶다 하면은 한 번, 두 번 터치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 뭐 한 번 더 하면은 여기가 제일 어두워지고 여기는 약간 중간 톤으로 남고 그리고 그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연스럽고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 또 다르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플로잉 브러쉬라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문질문질 하면은 진짜 자연스럽고요. 저는 이거 인물 그릴 때 볼터치 넣을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팔레트 제가 무료로 받은 게 이거 KJ 앞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있고 색상 컬러 팔레트가 진짜 예뻐요. 기존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거랑 확실히 다르죠. 되게 고급스러운 색깔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저는 피부톤 할 때는 메인 브러쉬를 사용해서 크기를 제일 키웁니다. 곱하기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세 레이어를 밑에다가 만든 다음에 이 위에 채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피부톤을 올려줘요. 근데 목이 항상 더 어둡잖아요. 그럴 때는 목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터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끊겼어요. 그러면은 문지름을 선택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자연스럽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이거 플로잉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은 더 수채화스러운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볼터치를 넣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양쪽 치크에 플로잉 브러쉬를 사용해서 크기랑 농도를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흰색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흰색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뺨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흐려져요. 그리고 한 번 더 레이어 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레이어가 되고요. 한 번 더 빨갛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딱 이 정도 구역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부자연스러울 때는 이렇게 살색과 자연스럽게 믹스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색으로 여기 베이직 메인 브러쉬를 사용해서 또 그림자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런 부분, 코의 그림자 같은 부분도 마른 다음에 같은 색으로 한번 덧칠을 한 느낌이 진짜로 나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워. 입 같은 경우에도 입의 근육, 그리고 아까처럼 한 번 더 덧칠을, 그러니까 세 번째 덧칠은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이것마저 수채화와 거의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만드신 분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입술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윗입술이 더 어두우니까 이렇게 하면은 입술이 흐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면은 확실히 다른 레이어이기 때문에 색이 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 더 레이어 하면은 확 진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덧칠이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진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한 단계 더 진하게 해주고 싶을 때는 양쪽 끝으로 갈수록 진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명암을 최소한 3개 정도는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 정도로 했다고 치고요. 이제 밑에 입술을 해볼게요. 밑에 입술은 요 밝으니까 조금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브러쉬는 역시나 메인 브러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 끝이 축소를 해서 보면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문지름을 해주셔도 되고 약간 문질러 주셔도 돼요. 문질러서 뭉뚱그려 주신 다음에 진짜 필요 없는 데만 살짝 지우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입술 자체에도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위아래 살짝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어두운 걸 위에 썼던 색이에요. 위에 썼던 색으로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대충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넣고 싶다 하면은 지우개로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메인 브러쉬에서 흰색을 선택해서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물 빠진 느낌이 확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흰색 물감을 살짝 얹어주는 느낌도 나고 내가 붓을 단단한 붓으로 이렇게 종이를 마찰시켜서 긁어서 색을 드러내는 이런 느낌도 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코 하이라이트도 지우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약간 문지름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눈 부분은 일단 이렇게 너무 하얗게 지우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지우신 다음에 뭐 파란색 등을 이용해서 메인 브러쉬로 한번 채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그림자 있으니까 채색을 해준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 진짜 수채화 같아요. 그쵸? 밑에 종이 질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거든요. 종이를 지우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종이 이거를 유료 브러쉬에 있는 종이를 딱 깔면은 진짜 이렇게 됩니다. 진짜 와 확대해서 보면 벌써 어쩜 이렇게 수채화 종이 확대한 거랑 똑같이 생겼지?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채화 브러쉬 찾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제가 여러 개 써봤지만은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가장 낫고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데 분산 투자하지 마시고 딱 이거 하나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